따라오세요. 안녕? 난 윤회강이라고 해. 자, 조심하세요. 저 혹시 지금 잘 나와요? 안녕하세요. 라켓소년단 릴레이 브이로그 촬영의 첫 번째 주자를 맡게 된 윤회강의 탕준상입니다. 오늘 촬영장에서의 저의 하루와 저희 라켓소년단 멤버들의 하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고고고,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라니까요. 왜 안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저는 지금 분장차에서 헤어 메이크업 수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날씨, 바람, 격한 운동,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머리카락이 절대 망가지지 않아요. 사실 가발이에요, 이거. 나 이런 거 못해요. 부끄럽다고. 안녕. 안녕. 해강캠, 탕캠이 돌아왔습니다. 김민기처럼 말고 정인솔처럼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알았어, 탕탕이. 공부만 해서 저 패션 그런 거 잘 몰라. 제스탱이, 패션 공부는 안 하냐? 그래서 네가 패할 곳인 거야. 옷도 완전 못 입고. 안녕? 난 윤회강이라고 해. 나는 평소에 어떻게 입냐면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난 내가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해. 배드민턴복, 야구 의상 둘 중에 뭐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제수탱이, 너가 봤을 때는 배드민턴복 아니면 야구복 뭐가 어울리냐? 내가 호탕이, 넌 배드민턴복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우찬아, 너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은 뭐야? 캐릭터에 몰입해가지고 말해. 우찬이 캐릭터였어. 나는 제일 좋아하는 음악은 바로 힙합. 치기피 치기파 치기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 힙합 힙합. 아까 우찬이 작곡을 잘한다 그랬는데 그럼 라켓소년단 약간 주제곡? 콜. 여러분 기대하세요. 나우찬의 라켓소년단 OST. 가자 그래 가자, 가자 그래 가자, 가자 구장으로. 정말 용감하고 정말 힘이 세고 배드민턴도 잘 치고 완벽 그 자체에 전혀 허세 아니고요. 100% 사실. 우리 라켓소년단 멤버들의 완벽한 케미? 우선 그게 제일. 예, 소금과 이번에는 거짓말이지만 98점이요. 왜냐하면 이 점은 만들어서 채워갈 거예요. 이제 끝날 때는 후회 없이 100점. 자, 이제 이 릴레이 카메라를 우리 방윤담 역할의 손상현 형한테 전해줘야 하는데요. 탕준상 삼행시 성공하면 이 카메라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탕준상 삼행시. 탕. 탕준상? 준. 준상아. 상. 상현이 형이 사랑해? 오, 나 마음에 들었어. 자, 그럼. 빠이, 나는 끝. 드디어 우리 준상이한테 카메라를 건네받았습니다. 인솔 씨, 인솔 씨 잠깐 여기 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제 성격이 조금 제인, 제가 옆에 있는데요. 계속 남성 제일 잘 몰아주는 사람입니다. 자, 빠르게 준비해서 갈게요. 자. 현장에서 제일 놀 잘해주고 놀면 재밌는 사람. 아까 점심까지는 우찬이 형이 있는데 현지는 문담이요. 어? 혹시 손상현 씨 아니세요? 네. 방윤담. 방윤담. 그 팔팔팔형 씨나. 만나. 저예요. 팔강 신화의 비결이 뭐예요? 팔강 신화 뭐 열심히 노력하고. 아. 타고난 거. 라켓소년단에서 제일 케미가 좋은 사람. 이게 또 해강이랑 또 케미가 잘 맞죠. 해강아 사랑해. 해강이 형한테 영상 편지 좀 길게. 해강아, 못난 형이라서 미안하고 항상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너한테 항상 배우는 게 많다. 그러면 결국엔 한솔이랑 해강이 둘 중 누구죠? 우정이냐, 우정이냐 사랑이냐. 정답은 본방사수. 사실 팀 내 에이스고 주장이기도 해서 조금은 부담감이 살짝 있었는데요. 라켓소년단 친구들이 너무 잘 따라와주고 열심히 해줘서 잘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셀카를 찍을 때 딱 표정이 한 가지인데, 사람들은 이런 얼짱각도를 찾지만 저는 아래에서 찍어요. 좀 잘 웃지 않아요. 아니면 이제 필터를 사용합니다. 이 토끼기 필터. 본방사수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담이었습니다. 이제 한솔씨, 너무 가까이서 찍는다. 한솔님에게 카메라를 넘길 시간이 왔는데요. 그냥 드릴 순 없고. 바일 가위바위보 아시나요? 이게 보 가위 주먹. 저를 이기셔야 카메라를 넘겨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 넘진 거 가위바위보. 내가 이겨버렸네? 카메라를 줄 수 있게 애교 한 번. 저 제가 한번 하면 잘하죠. 월요일 화요일 밤 마켓 수면당 본방사수 해주세요. 아 살짝 놔라. 살짝 아쉬운데. 아. 뭐 딱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나 더? 윙크 한 번? 내놔라. 자 이제 카메라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켓 소년단에서 한솔이 역을 맡은 배우 이지원입니다. 차 조심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촬영 동의하십니까? 용태, 임솔님?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의 케미를 볼 수 있는 이고동전 게임. 아 좋다 좋다.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셋 어이 둘 셋 어이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산 바다 둘 셋 바다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사이다 그치 콜라도 아니 콜라 먹는 노래죠. 사이다도 똑같아요. 아니 사이다 투명하죠. 그런 논리면은 검은색이면 이거 꼬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콜라를 티슈에 묻혀봐. 노란색이지. 아 그럼 고양이 강아지 하나 둘 셋 강아지 치킨 피자 하나 둘 셋 치킨. 아 역시 아, 둘 셋 어이. 다 배우님들이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물론 용태가 가장 막내지만 저도 그 다음 막내로서 되게 예쁨 받고 많이 많이 챙겨주세요. 연기 호흡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되게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춰주시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혹시 지금 잘 나와요? 나는 소녀입니다. 사랑에 빠진 표정. 저기 혹시 학교가 어디야? 참 예쁘구나. 고마워. 아 너무 갔나? 너무 갔나? 풋풋한 사랑도 하고 함께 친근하게 지내고 굉장히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힐링 드라마 라켓 소년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안 보시는 분은 이제부터 보세요. 세, 네? 우리들은 배드민턴 소년단 그냥 가는 길을 걷죠. 구장에서 스매시를 때려도 우리는 절대 지지 않아. 실패는 없어 우리 승리의 라켓 소년단. 초특곡 하나에 우리의 승부가 달린 거야. 하나의 꿈을 갖고 뛰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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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가자 그래 가자 가자 구장으로 우리는 라켓 소년단.